여기 회사원 B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공중파 출연을 하고 왔습니다. 야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그리고 심지어 처음으로 공중파를 나갔는데 그게 생방송이었음. 그리고 처음으로 나간 공중파에서 생방송을 한게 NHK였음. 그렇습니다. 제가 NHK에 가서 생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NHK에서 연말에 특집 방송으로 했던 신데렐라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컨투어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일본 방송에서 전국파 방송으로, 공중파로, 심지어 일본 전국과 함께 NHK 월드 프리미엄인가? 뭐 그런 걸로 전 세계에 방송이 나가는 그런 걸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방 나갈 때 우리 엄마도 봤다고 해요. 그 IPTV에 보면은 NHK가 있거든요. 막 CNN 이런 거 있는 채널 사이에 그걸로 봤다고 해요. 그래서 NHK에서 특별히 아, 저는 일본이 그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뭐 여기선 촬영 안 됩니다. 여기선 촬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찍으면 안 됩니다. 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NHK에서 흔쾌히 내부 촬영 오케이 다 찍으세요. 그리고 뭐 스태프들 뭐 일하는 거 오케이 찍으십시오 라고 해주셔서 NHK에서 제가 생방송한 브이로그를 찍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 대박이죠. 그래서 NHK에서 방송하고 온 모습 보시죠. 뿅. 個人個人に合わせたこんな感じで、はい、モニターに先ほどおっしゃってたように、はい、モニターに変えてな、はい、きながら説明してもいいですか？もちろんです。で、はい、すごくわかりやすいと思います。はい、了解です。では、はい、こうやってお絵描きをこうモニター上の上に、モニターの上からして、はい、でそれ、そのお絵描きが残ってるとちょっと失礼っぽく見えるかなと思う、はい、思って、それをパッとなんか撮れますか？撮るような形ができるように今ちょっと考えてます。1枚だけ透明のアクリルを前に置いて、ここら辺にも縦長の影を作って縦じまを作ると。단정하게 시키는 회사에서도 혼자 같은 오 여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워낙에 저기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会社員 A さんのプロフィールっていう感じで書こうと思ってます。もともと会社員だったことと、どこにでもいる夫と言って、はい、合ってますか？合ってます。なんか오늘의 출근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머리를 이따가 이렇게 쉼표 머리로 샥 해야지. 아직 방송 한참 전이라서 앞머리 정리가 다 안 됐는데, 오늘의 대기실은 어제와는 다른 대기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대본을 갖고 생방송 전에
대본으로 미팅하러 가시죠. 지금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는 저렇게 나와요. 거치가 네. 되게 이거 기저귀 그 천기저귀 채우는 그거 같이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는 까만색 까만색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어제와 다른. 어제보다 훨씬 막 풍선도 생기고. 그 직원분들이, 스태프분들이 웨이터 같은 복장을 하고 계셔. 저게 방송에서는 거의 안 보인다고 아쉬워하셨어. 거대 트리가 있는데. 거대하고 예쁜 트리가 있는데 방송에선 거의 안 비춰진대. 아깝다. 풍선 되게 예쁘다. 펄이야, 펄. 오로라 새끼야. 방송이 잘 안 나니까 내가 잘 찍어야지. 이따가 저기서 셀카 찍어야지. 저는 오늘 저기 계신 유쿠스님이 첫 번째 타자로 여기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계실 때 중간에 나와서 이 소파에 앉아서 뭔가 코멘트를 합니다. 그 MC 개그맨 아저씨랑. 그리고 유쿠스님이 끝나면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라데이션 립을 바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중간에 VTR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컨투어링을 이제 얼굴 모양 고민별로 어떻게 하는지 세 분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저기 계신 미유님이 들어가서 뭔가 하고 있을 때 또 전 여기서 코멘트를 하다가 이제 방송이 끝나는. 어제 리허설 너무 잘해가지고 분명히 자랑을 해야죠. 아 그리고 원래 저는 이제 분량이 꽤 적은 편이었으나 어제 버전 이제 대본에서는 제 분량이 꽤 적은 편이었으나 오늘 와보니까 어이구 세상에 분량이 10분 이상으로 확 늘어났어. 왜냐면 이제 어제 리허설 할 때 일단 어차피 생방송이니까 대본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PD님들이 그냥 A짱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분량이 확 늘어났다. 뭐 거기까지 깔때기는 안 되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야 내가 다이아TV 그거를 괜히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짬법이 좀 늘었어. 생방에 아주 한 6개월 했지. 매주 뭐 생방송은 이제 뭐 차 마시듯이. 아니 거기까지 그만. 여기까지. 12명이 이렇게 저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그런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텔레비에 나오나보네. 가운데에 너가 나오고. 그리고 아무나크 카메라의 리허설을 行いますので. 또ですね. 이 마이크 どこのですか? 젠하이저ですね. 에? これいい 顔. 갑자기 호빠가 건들고 가셨어. 신데렐라 네트워크라고.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저기 막 저 풍선 마차도 있고 이런 것도 그렇고. 머리에다 얹어드릴까요? 호박이 실버야. 신데렐라. 플라스틱인가봐. 오늘 프로그램 그래픽들도 뭔가 다 이렇게 마차 바퀴가 돌고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 맞아. 오늘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설명하는 목소리도 G캐릭터랬어. G캐릭터. 찍찍.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방송 중간에 나레이션 들어가는 게 G의 목소리로 나오는 거랬어. 그래서 G였구나. 신데렐라라서. 신데렐라 네트워크니까. 그 여자분이 카메라맨이 있어. 되게 멋있어. 멋있다 멋있다.
上のカメラ。일본 이렇게 방송에서 막 어디가 로케벤이 맛있고 뭐 어떻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리고 프로듀서가 누구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뭐 영화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그 유명한 가게 셰프들 다 불러가지고 계속 케이터링으로. 今日は番組の中でどんなことを話されるんでしたっけ。今日は韓国風のグラデリップの紹介とコントアリングの紹介を。コントアリング、はい、ゆうこすは昨日動画見ました。ありがとう。できたんですよね。早速と、ゆうこすは最近コントアリング始めたのでちょっとめちゃくちゃ参考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生配信ということですごい緊張しますね。あ、そうですね。みんな勇気を与えてください。<笑> はい、コメントとか待ってます。コントアリングって何ですか。コントアリングって、シェーディングとハイライトなどで顔の輪郭、形などそして立体感を作ることですね。なるほど。生放送本番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すいません、楽屋突撃しちゃって。じゃ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後でね、 NHK 見てね。 그쪽. 이거 머리핀 한 세트로 했어. 어. 상관없어. 더 리얼감 있고. 대기실이 다 그렇지 뭐. 그 그런가? 어. 아이돌들은 다 이렇게 핀 막 10개씩 꽂은 상태에서 대기실 인터뷰 샷 찍잖아. 아, 맞아. 어. 그러네. 난 한 개인데 뭐. 일본은 대기실이 이렇게 대기실이 다단해. 누울 수 있게 돼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본방송 1시간 전. 오늘은 이게 렌즈에 이렇게 비쳐 보여. 오늘은 이 정도로만 간다. 괜찮아. 일본 전국의 친구들은 이 정도도 쉼표라고 봐줄 거야. 뭐지? 아, MC. MC 왔다고? 코야부상. 저 키 크신 분인가? 어. 188cm래. 진짜? 어, 대박이지. 포대팀 발송이라고 하셔가지고. 방금 들었어? 방금 PD님이 방송 중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알려주셨어. 방송 중에 지진이 나면 출연자들은 저기 안쪽으로 안내를 한대. 그리고 스태프들은 저쪽으로 간다고. 역시. 지진이 난다. 그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없어야 할 일이죠. 찍으면 안 되는데 잘생겼어. 이미 찍었어. 하이. 하이. 코야부상이랑 인사했어. 다정했어. 本番20秒前です。本番15秒前。本番10秒前。8、7、6、5秒前。4、3。 어, 아까 거기가 더 안 나오네. 자, 이제. 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疲れ様でした。本当にすごい。嵐のようかったです。本当に。嵐のようでした。小籔さん、TV에서 봤을 때 매우 독설가였지만
외국인인 나에게 매우 친절하셨어. 일본어 잘한다고 해주셨어. 사진도 찍어주셨어. 상냥해. 여튼 이렇게 처음으로 공중파를 나갔는데 그게 생방송이고 그게 전 세계로 나가는 NHK였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섭외가 픽스되기 전에 저보고 비디오 콜, 비디오 컨퍼런스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비디오 화상회의를. 네 알겠습니다. 되게 급히 잡혔어요. 내일 아침에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우선 비디오 콜 컨퍼런스를 했는데 뭔가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거기 상대 쪽에서는 이제 저를 담당해주신 코디네이터님이랑 뭐 NHK 그 프로그램 담당 PD님들, 뭐 CP님들, 뭐 여러분 작가님들 뭐 이렇게 여러분이 계셨는데 제가 뭔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말을 했는데 그래서 뭐지? 약간 혼자서 뭐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제 영상을 일본어를 하는 영상을 보긴 했으나 저것은 대본일 것이다. 저렇게 일본어를 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정말로 일본어를 저렇게 하는 사람인지 검증을 해보자. 인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히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를 잡고 화상통화를 했는데 사실 저보다 더 유명하고 더 잘하는 뷰티 크리에이터 한국에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섭외가 갔었던 모양인데 생방송이니까 통역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통역을 붙이면 제가 말하고 그 통역을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곱하기 2 이상으로 늘어나잖아요. 나오는 사람이 직접 일본어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진짜로 일본어를 하니까 좋아 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박수치면서 막 좋아하셨던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 역시 언어는 해두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어 공부하느라 도서관에서 뭐 집에서 책상 앞에서 공부하시는 분 많을 텐데 해두길 잘한 것 같습니다. 역시 언어를 안 해뒀으면 제가 뭐 어떻게 일본 공중파를 나가고 그렇겠어요. 그쵸? 여러분 언어 공부하시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 생방송을 굉장히 제작진분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나 봐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 4시까지 뒤풀이를 하셨대요. 그 제작진들끼리. 근데 그 다음날에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떠나는 일정이었는데 떠나기 전에 꼭 같이 식사라도 하고 가자고 해서 생방송 끝나고 그 다음날 점심때 이제 식사를 그 제작진분들이랑 했는데 그 PD님들이 다 얼굴을 이렇게 띵띵 부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저를 많이 좀 마음에 들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할 일이 전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NHK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코디네이터 유나름님이랑 그리고 다이아TV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NHK 관계자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아마 한국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나 이런 사람이야. 빠잉.